와, 저 새. 어? 여기 야, 뭐야? 그냥 숲속 아니야? 아마존 온 것 같아, 아마존. 그냥 숲속 아니에요? 어, 야, 진짜. 천혜의 자연. 사진을 아무 데나 찍어도 다 컴퓨터 바탕화는 될 만한 사진인 것 같아요. 배경이 다. 어, 뭐 써있다. 표지판 써있다. 이게 뭐야? 오, 재패니즈. 재패니즈 밤 스토리지 앤 풀 드럼 스토리지. 일본 그러네. 폭탄이나 어떤 연료 보관하는 일제의 탄약 저장고와 네. 연료 저장고. 무슨 연료예요? 그러니까 막 비행기나 이런 거. 기름, 기름. 석유, 기름. 석유. 네.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연료, 그 우리 기름 저장고고 강철문과 콘크리트로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얘기 있고 네. 폭파가 돼버려가지고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차례차례 점령에 들어오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판에서 봤잖아요. 일본이 밀린 거. 밀린 거 봤죠. 봤고. 예. 미드웨이 해전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일본은 네. 뭐 사실 이 근처에 북마리아나 제도에. 네, 대부분의 섬들이 이제 차례차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이판까지 결국 이제 미군들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요. 이 티니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제 티니안이죠. 한 달 뒤에. 네, 7월 24일 날 네. 미국 경력이 이제 티니안으로 이제 상륙을 해요. 24일 날 상륙해갖고 일주일이면 끝납니다. 여기는 티니안 섬 공식 점령을 선언을 해요. 이야. 8천 명 병력이 있어요, 일본 병력이. 네. 그 병력이 8월 3일 날 사실상 괴멸되면서 완전히 끝나요. 얼마나 이 미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는지를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해서 면면히 엿볼 수가 있는 거죠.